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검은사막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욱입니다. 지난 하이덴 연애를 통해 모험가 여러분께 아침의 나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검은사막모바일에 드디어 아침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 전합니다. 아침의 나라는 중세 배경의 판타지에서 벗어나 한국의 조선을 컨셉으로 한 배경과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초가집과 한복뿐만 아니라 사소한 소품들까지 그동안의 검은사막 모바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험가 여러분께 아침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실제 한국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참고해서 기초 지형을 다듬었는데요. 아침의 나라의 첫인상을 책임지고 있는 남포항은 해상왕 장보고의 흔적이 녹아있어 드넓은 바다의 기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청해포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태백의 자태를 발산하고 그 안에서 형형색색 사계절을 품고 있는 봄바위골은 강원도 울창한 금강산을 참고했고요. 높은 성과 푸른 나무 그리고 맑은 연못으로 어우러진 덕계섬은 부산의 해동용궁사를 닮아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틀 안에서 절제된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한 풍경들을 그려내기 위해 우리의 색감이 담긴 자연지형들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지형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침의 나라를 모험하시다 보면 한국의 어느 아름다운 마을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의 나라에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묘사하기 위해 더 자연스러운 동작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 봤는데요. 저작거리에서 곰방대를 피우는 노인들이나 갈대를 엮고 있는 일꾼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제기를 차거나 옆날리기를 하는 아이들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침의 나라 음악 프로젝트는 허러비스 작곡가들의 국악에 대한 아주 멋진 재해석이 담겼습니다. 국악의 리듬을 컴퓨터 음악으로 정교하게 재구성한 트랙, 또 국악의 전통적 요소를 스코어링 음악, 전자음악, 팝 등 여러 모던한 방식을 통해서 아침의 나라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침의 나라 음악의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우두머리의 특징을 잘 살린 전투음악, 심신을 쉬게끔 도와주는 명상음악, 이야기의 전개를 이끄는 감성음악, 마을 안에서 흥을 돋구는 고울음악, 그리고 무당령과 같이 오싹한 주제를 위한 남량음악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테마의 음악은 아침의 나라와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모험을 더욱 즐겁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의 나라 배경은 개발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침의 나라는 설산보다도 지역 내 고조차가 큰데 산맥도 굽이굽이 있고 이걸 또 잘 표현해야 아침의 나라라는 콘셉트에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조차가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서 원래 지형을 참고하고 지형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원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침의 나라도 대사막이나 끝없는 겨울의 산과 같은 오픈월드 지역인데 대사막은 굉장히 단순한 오브젝트들로 배경이 구성되어 있었고 설산도 요소들이 많긴 하지만 엄청 부담되는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의 나라는 디테일한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연산량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코드 최적화, 리소스 최적화가 필요했습니다. 또 아침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절경을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의 원경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그걸 표현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경의 거리에 따른 퀄리티도 한 단계씩 높이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아침의 나라 스토리와 우두머리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우리의 설화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모험가 여러분께 익숙한 선녀와 나무꾼이나 별주부전을 비롯해 구렁덩덩 신선비, 바리공주 이야기를 토대로 무당령전이 탄생하게 되었죠. 사슴가죽을 무서워하는 금돼지에게서 부인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인 금돼지 설화의 경우 아침의 나라에서는 새롭게 각색되어 모험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선보이게 될 텐데요.
모험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설화 속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각색되어 등장할지 아침의 나라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검은 사막 모바일 최초로 간추린 대사 없이 모든 대사가 풀 보이스오버 되어서 더욱 몰입감을 주게 되는데요. 아치는 돌쇠라고 해요. 야, 초관 김, 강, 돌 부르셨습니까? 돌쇠 역의 형경수 성우님, 연하 역의 곽규미 성우님을 비롯해서 구미연 역의 방시우 성우님, 바리 역의 박고은 성우님, 이덕수 역의 곽윤상 성우님 등 우리나라의 쟁쟁한 성우님들의 실감나는 연기를 통해서 한층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글로벌 서버에도 풀 보이스오버를 준비 중이니까요. 모험가 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컷신과 같은 연출 요소도 더 강화했습니다. 일단 설화에서 중요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에는 최대한 컷신을 넣어서 보는 재미를 살렸는데요. 캐릭터가 직접 등장하는 컷신도 다수 있고 아침의 나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삽화 형태의 애니메이션 컷신도 곳곳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님은 저를 의심하고 제게 몰래 실을 달아 절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금돼지족이 살고 있는 비밀 금광의 입구를 찾아내시고야 말았죠. 내 사랑하는 오구선녀는 날개 옷을 빼앗기고 아시산에서 추방당해 시름시름 말아갔지. 주요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임팩트 있는 연출로 모험가 여러분께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아침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이야기 진행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한 줄기로 구성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설화마다 모험가님께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분기점이 있는데요. 선택에 따라 이후 이야기의 진행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야기 한 편을 마치면 이야기의 주인공과 모험가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설화일지라는 책으로 완성됩니다. 설화일지는 이야기를 플레이할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삽화와 글, 영상이 어우러져 마치 어린 시절 전래 동화를 보는 것처럼 편안한 기분과 풍부한 몰입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침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필드 사냥터가 없다는 것인데요. 자동 사냥 중심이던 검은 사막 모바일의 플레이 방식을 생각해보면 아침의 나라에서 경험하실 플레이 방식은 굉장히 새로운 변화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검은 사당이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컨텐츠에서 모험가 여러분은 고유한 공략법을 가진 우두머리와의 전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바리, 구미호, 손각시, 금돼지왕까지 총 4종의 우두머리부터 공개됩니다. 바리는 적이 멀리 있을 때에는 치명적인 살을 날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는 바리 주위에 범위 공격을 가하거나 멀리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바리는 맵 전체의 사역기를 계속해서 소환하고 사역기는 모험가를 따라다니며 모험가가 근처에 있으면 폭발하여 경직 피해를 줍니다. 또한 바리의 생명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장군신을 소환해서 모험가님들을 위협하는데요. 이 장군신은 당산나무를 파괴해야 소멸합니다. 구미호는 9개의 꼬리를 이용해 직접 공격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땅으로 내려찍기도 합니다. 기운을 분산시켜 여우부를 생성하기도 하고 재빠르게 이것저것을 누비며 지나는 경로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때가 되면 구미호의 환영을 소환해 적을 현혹시키는데요. 환영이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위험을 느끼면 꼬리의 모든 기운을 응집해서 이를 흡수하면 각성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송각시는 전장을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환영을 소환해 모험가님을 현혹시킵니다. 환영은 일정 시간 이내에 처치하지 않으면 모험가님에게 불리한 효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해야 하는데요. 환영마다 발생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송각시를 공격할지 환영을 공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금돼지왕은 하이델 연회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우두머리인데요. 전투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돼지왕의 일반적인 공격 패턴은 칼에 불을 붙여 강력한 피해를 주는 건데요. 금돼지왕 주변의 금색 결계를 벗어나지 않고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돼지왕과의 전투 중 결계를 벗어나게 되면 강력한 범위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금돼지왕이 자리에 앉아 스스로 체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결계를 벗어나게 된다면 금돼지왕은 자신과 싸울 마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투를 끝내버릴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검은사당의 우두머리는 1제 신이부터 10제 신이까지 총 10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5제 신이까지만 공개됩니다.
일제신의 경우에 아침의 나라의 메인 스토리만 완료하면 기존 모험가분들도 신규 모험가분들도 다 도전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우두머리를 혼자 상대해야 하는 도문사당에서 모든 모험가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기운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기운은 검은사당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력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기존 캐릭터의 전투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줄고 나머지 90%는 이 기운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전투력과 전투 효과를 토대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각 우두머리의 난이도를 공략할 때마다 획득해서 최대 10까지 기운을 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모은 기운으로 기운 능력치를 찍게 됩니다. 기운 능력치에는 공격력, 방어력, 최대 생명력 증가, 공격 시 생명력 회복, 제자리 부활, 회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등이 있습니다. 클래스의 특성이나 우두머리별 특성에 맞게 기운 능력치를 찍으면 되는데요. 모험가분들의 플레이 성향에 맞게 찍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피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공격력에 더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분들은 방어나 회복에 더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 달, 땅이라는 세 가지 속성이 더해져 모험가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검은 사당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매주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속성이 약화 속성으로 지정될 것이고요. 이번 주 약화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우두머리는 그 능력이 약화됩니다.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모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험가분들도 검은사당을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은사당의 플레이 보상은 가문의 흑정력 레벨 230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흑정력 레벨이 230 미만인 경우에는 심연 장신구 괴짝, 아크람의 예언 50%와 100%, 연금석 성장 상자, 마력의 정수, 고급 경험에서 진홍색 조각상 등 모험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흑정력 레벨 230 이후부터는 홍익의 불씨와 홍익의 불꽃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으로 혼돈의 장비 상위 단계인 새벽의 장비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홍익의 불씨를 모아 홍익의 불꽃을 만들고 홍익의 불꽃으로 새벽의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높은 난이도를 정복할수록 홍익의 불꽃과 홍익의 불씨의 획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를 정복하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의 장비를 제작할 때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혼돈의 장비가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기존 장비에 있던 돌파 수치나 마력 각인 등의 정보들은 모두 그대로 새벽의 장비에 옮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벽의 주무기와 장갑이 먼저 업데이트되고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만의 아침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뭔가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새롭게 쓰여질 아침의 나라는 한국 9월 12일, 해외 9월 26일에 찾아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에 녹아든 조선의 아름다운 모습, 아침의 나라에서도 흥미로운 모험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